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올라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이 차량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제작한 차량으로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횡성에서는 13일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원청과 하청 관계가 아니라 조합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 위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품 납품하는 회사의 권리나 만드는 회사나 지분을 가지고 같은 개념에서 차를 단지 우리는 이제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개념이지. 기업들은 우체국 택배와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올 연말 100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4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어떤 그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보다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뭐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 스스로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제가 보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될 모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면서 기대가 큽니다. 강원도는 횡성 우천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테스트 인프라 구축과 R&D 지원 확대,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곳 우천산업단지 내에는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등 9개 기업의 본사가 이전되고 2023년까지 661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두 58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작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구매 협약을 이끌어내면서 사업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내년에 차 나올 때 대통령님 모시고 다시 한번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도로 시도되는 강원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강원도는 고용 창출과 함께 전기자동차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권상입니다.